안녕하세요. 방문조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학교사 이상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입체 전기회로 불켜지는 집에 대해서 실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전기회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학교에서 수업을 했을 텐데, 이런 일반적인 전기회로를 입체 전기회로로 바꾼 것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입체 전기회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직접 간략하게 만든 세트로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회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로는 전류가 흐르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전자회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전자소자들, 램프나 아니면 컴퓨터나 CPU나 아니면 콘덴서나 여러가지 전자소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전류가 지나가고 작동을 하는 것이 전자회로라고 합니다. 이런 전자회로는 전선이나 건전지나 전구나 아니면 측정 장치나 모두 다 연결이 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 전류가 지나가야 되고 전기가 지나가는 완성된 회로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연결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선풍기를 연결해도 전자회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이런 사진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건 간단하게 구성이 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모두 다 실습하는 회로입니다. 이렇게 건전지 넣고요, 전선 넣고요, 다음에 전구 넣고 불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전자회로를 직접 테이블에서 실험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회로도로 공부합니다. 이런 회로도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전원장치, 전원, 전구, 전선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이 모두 다 전자회로도에서 표현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석을 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집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집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변을 살펴보시면 콘센트도 있을 것이고요. 전등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전기기구, TV 다 연결되어 있겠죠. 잘 보시면 현관에 두꺼비집 또는 배전반이 다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아파트 옆쪽에 현관 쪽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눌러서 전체 전기도 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배전반에서 전부 다 각 방에 콘센트로 다 전선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하늘 위 천장에 전등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빈 콘센트들에는 여러분들이 TV를 꽂거나 냉장고를 꽂아서 연결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사용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전등은 스위치를 열어서 전등을 켜고 끄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TV도 콘센트를 꽂은 다음에 TV전원 따로 조작도 하고요. 선풍기 전원도 조작합니다. 우리들 집에 있는 회로들은 모두 아까 전에 봤던 이러한 회로와 달리 모두 입체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입체 회로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집이 더 복잡한데 간단한 집에 위에 전등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한 전등은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우리 집에는 교류가 들어올 테니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이는 전선이 하더라도 전선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으로 들어오는 전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등이 있고요. 벽을 따라 이렇게 전선들이 숨겨져 있지요. 여러분들은 전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스위치가 있는 걸로 봐서 스위치 근처에 전선이 있을 거라 추정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만들 때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볼게요. 오늘 필요한 거는 도면은 잠시 뒤에 만들 때 보여드릴 거고요. 집에서 가위와 투명 테이프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세트에는 스위치가 있을 거고요. 스위치. 그다음에 세트에는 LED 전구. 근데 이 LED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전 건전지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요즘엔 동전 건전지 많이 사용하는데 규격품이 2032 건전지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2032 건전지를 끼울 수 있는 전지 끼우개가 있고요. 실처럼 되어 있는 게 전선이에요. 굵은 전선을 사용하면 좀 예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전선, 전기만 통하는 실을 사용할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도면은 세트를 준비했어요. 그냥 바로 뜯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도면은 뜯어서 벽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고 고정할 거예요. 그리고 전기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전기 회로가 집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붙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치를 켜고 꺼서 LED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완성품 한번 볼게요. 완성품은 이렇게 왼쪽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전지 스위치 되어 있고 불이 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위쪽엔 오른쪽 그림처럼 지붕 안쪽에 전구를 넣어서 LED 전구를 넣어서 불이 나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은 B4 용지 크기에 적혀 있고 이렇게 파트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이건 스위치예요. 스위치는 이렇게 삼상으로 되어 있어서 왔다 갔다 되고요. 가운데 연결, 양쪽 선택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이 있는데 이 실이 전기가 통하는 실이에요.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실이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 곤란해요. 크로스가 되면 곤란하니까 크로스가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그래서 서로 절연시키는 작업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를 넣는 전지 끼우개입니다. 전지 끼우개. 그리고 이 전지 끼우개에 이곳이 플러스, 이곳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얘가 LED 전구인데 납작 LED예요. 보시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로 연결해야 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전지입니다. 전지는 2032 건전지 쓸 건데 여기에 숫자가 2032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지의 플러스는 윗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연결, 전지 끼우개 연결을 해보면 플러스가 여기 끝에 닿도록 넣도록 하고 이렇게 경사지게 넣은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전지를 연결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집의 외형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바닥이나 지붕이나 벽면을 뜯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하게 이렇게 뜯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중간에 잘라진 부분이 있어서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만 하면 될 거고요. 금방 뜯을 수 있도록 작업은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벽이 있는데 벽에 그래도 문이 있으니까 문은 접고 이건 창문이에요. 창문은 뜯어서 놓고 창문도 뜯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벽이니까 접어서 준비하고 여기는 서로 붙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이 이렇게 붙여서 준비를 할 거고요. 이건 지붕이에요. 지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벽에 이 부분이랑 결합을 할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바닥에 여기 구멍들이 나 있잖아요. 여기는 바닥에 이 부분이 여기에 결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테이프를 가지고 이거를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집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테이프를 미리 잘라놔서 이렇게 집을 고정을 시켜서 하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집이 되겠죠? 이거를 요 바닥에 꽂을 거예요. 이렇게 꽂을 거예요. 꽂을 때 주의해서 찢어지지 않도록 벌린 다음에 꽂으면 조금 수월하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실을 넣을 때 뽑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적당히 꽂아서 집의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집의 형태를 만들 겁니다. 보시면 앞면 뒷면 쓸 수 있도록 전원 장치, 스위치, 자기 거 표시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지붕도 양쪽 상관없으니까 여기 부분에 여기 끝부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꽂아서 지붕의 집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워진 형태로 제가 설계를 했어요. 이렇게 집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입체 회로를 붙이는 작업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제 이 전도성 실을 소자에 연결하는 것을 해볼게요. 대부분의 소자는 구멍이 있어서 구멍에 묶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들 이제 묶을 때 튀어나와서 되는 것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한 번 묶는 것보다 두 번 묶는 게 더 연결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은 다음에 다른 전선과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약간의 여분을 남겨놔서 잘라내서 치워서 꼭 안전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묶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점 알려드릴게요. 전지에서 윗면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 요 윗면에 작게 연결되는 여기부터 이렇게 쇠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할 거예요. 플러스는 LED 전구에 플러스로 연결할 거예요. 이 LED 전구의 플러스는 집에서 저는 지금 전원을 여기다 놓고 선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놓고 여기에 전구를 달고 싶은 게 제 생각이라서 넉넉한 줄 길이를 잘랐어요. 여러분들이 눈대중으로 보기에 전 놓고 선이 안쪽까지 가서 여기까지 되도록 약간 넉넉하게 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선의 반대편에 연결해야 되는데 이 플러스는 반드시 LED 전구에 플러스로 연결해요. 역시 구멍이 뚫려 있죠? 역시 두 번 정도 묶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묶어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LED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다 묶어놓고 선은 넉넉하게 잘랐어요. 이제 할 작업은 LED 요 집이 요 부분에 가운데 부분쯤에 여러분들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서 전선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 스위치까지 온다고 생각하고 스위치에 전선의 마이너스 쪽에서 온 여기를 연결할 거예요. 연결할 때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양쪽 가장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묶으셔야 되고요. 이거 묶는 게 어려워서 매듭법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마이너스에서 연결된 선이 스위치로 들어갈 때 올가미 묶는 방법을 사용하면 조금 편해요. 올가미 묶는 방법은 한번 묶고요. 여기 끝부분, 요 끝선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바깥쪽에 이 부분에 한번 묶으면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되는데 이게 올가미 묶는 방법이에요. 올가미 묶는 방법으로 살짝 고리를 만들어서 여기 이 고리에 스위치 가장자리 양쪽 상관없습니다. 가장자리 걸어서 여기에 묶는 것이 올가미 묶는 방법으로 회로를 고정시키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고정이 되면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잘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테이프로 고정을 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제 양쪽 실을 준비해서 많이 준비해도 되지만 적당한 길을 준비하는데 그 이유가 요 집에 여기
요 스위치랑 요 사이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스위치의 한쪽을 연결해서 테이프로 붙였기 때문에 요 가운데에 올가미로 연결을 하고 반대쪽 부분은 여기 아까 전에 마이너스 튀어나오게 가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구멍으로 두 번 묶어서 연결을 하시면 회로는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불을 켜고 끄는 걸로 전등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집 모형 만든 거에서 이제 전원을 연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치를 다 손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저는 일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테이프를 미리 뜯어놔서 이렇게 간이적으로 고정을 시키십니다. 고정시키고 이제 요 선이 이 안쪽에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약간 틈이 있으니까 틈으로 넣고 LED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LED 소자 노란색 부분이 바깥쪽으로 되도록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 바깥쪽으로 되도록 여기에 예, 서로 꼬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테이프 준비한 걸로 이렇게 붙이면 위치를 잡고 붙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붙였어요. 그리고 중간에 선들도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다면 이건 다시 끼울 수 있으니까 뜯어서 한 다음에 다시 결합을 시켜도 무방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예쁘게 최대한 뜯어서 하던 이렇게 연결을 하면 모두 다 연결하면 전원, 다음에 이 안쪽에 LED, 다음에 다시 선으로 연결돼서 이쪽으로 와서 스위치에서 다시 전원에 여기 마이너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왔다 갔다 할 때 요 가운데 마이너스와 이 스위치는 가운데로 연결하시고 다음에 반대쪽 여기서 온 것은 이 스위치에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에 연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 연결이 완료된 상태라면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놓으면 불이 들어오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놓으면 불이 꺼지죠. 그래서 왔다 갔다. 실제로 집은 전원에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면서 전기를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형으로서 입체 전기 회로를 알아본 실험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면 집 잘 만드셨죠? 혹시 만드는 게 잘 모양이 예쁘지 않더라도 작동이 되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모양이 예쁘지 않으면 다시 천천히 만들어봐도 좋을 듯합니다. 비슷한 세트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